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페인트 버킷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페인트 버킷에 대한 기능 두 가지. 첫 번째는 페이스, 단면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림 파일을 임포트, 불러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텍스처 매핑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페이스가 아닌 단순하게 페이스가 아닌 단면이 아닌 서페이스, 즉 곡면에 페인트 버킷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섹트 관련된 기능도 간략하게 팁으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페이스에 재질을 적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바로 페인트 버킷을 꺼내서 들이붓는 방식으로 페이스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었죠. 그죠? 이게 페이스죠. 페이스에 단순하게 들이부으면 금방 적용이 되는 그런 방식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간단하죠. 꺼내서 들이부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하지만 서페이스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대충 만들었더니. 자, 이 상태의 서페이스는 이쪽 면이 서페이스가 되겠죠? 그죠? 여기는 페이스, 이쪽은 서페이스. 단면, 곡면. 그쵸? 자, Entity Info에서 보셔도 똑같이 요소 정보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페이스. 이쪽은 서페이스. 곡면이죠? 자, 이 곡면인 상태에서의 재질이나 뭔가 색상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스케치업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단색인 경우에, 즉 여러 가지 한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 색상을 적용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패턴이나 혹은 무늬, 그죠? 뭐 인테리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벽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패턴 무늬가 들어가져 있는 뭐 바닥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곡면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면으로서만 사용하는 방법만 배우셨다면 어렵겠지만은, 자, 이번 시간 배우시면은 곡면에도 어떻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시면은 충분히 현장에서도 사용하시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단순하게 이 단색인 경우에는 어렵지가 않지만 패턴인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이 좀 어두트림하니까 다시 색상을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둥근 원통을 단순하게 카페트를 돌돌 말아놓은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트. 지난 시간에 사용했었던 게 카페트가 여기 있네요. 자, 요거 다이아몬드 올리브 패턴. 자, 이 상태에서 이 재질을 꺼내서 바로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왜안 되느냐? 자, 이 서페이스는 말 그대로 보이기에는 서페이스 곡면이지만 조금 더이 스케치업에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은 곡면이 아니라 여러 개의 면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가 서페이스 형태로 보여지기 식으로 보여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서클을 그릴 때도 사이드스가 지금 저희가 24개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24개의 선이 모여진 원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24개의 선이 모여졌으니까 이 서페이스도 똑같이 24개의 면이 모여져서 곡면 처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뷰 메뉴 들어가셔서 히든 지오메트리를 활성화시켜 보시면 더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면, 그죠? 페이스죠? 여러 개의 면이 모여져서 곡면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페이스에 나는 이런 똑같이 이런 헤링본, 이제 다이아몬드, 올리브, 카페트 패턴을 적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이면 하나에 티든 지오메트리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 면에다가 들이부어주고, 자, 이 상태에서 잘 봐주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텍스처 메뉴. 그죠? 자,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텍스처 메뉴에 들어가셔서 포지션 들어가신 다음에, 아이고, 재질이 너무 작으니까 이핀 4개가 다 표현이 되질 않는데, 자세히 보시면,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보입니다. 이렇게 스케일 앤 로테이트 텍스처라고 되어 있죠?
쭉 드래그하시면 이렇게 크기와 뭐 이렇게 회전도 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아유, 너무 키웠나요? 이동도 시켜주고요. 한번 적절하게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사이즈가 너무 컸나 봐요. 조금, 아이고, 자, 이렇게. 요 정도면 되겠네요, 그죠? 요 정도면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 요런 식으로 패턴에 대한 텍스처로서 포지션을 이제 수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페인트 버킷을 꺼내서 Alt키를 누르면 스포이드가 활성화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스포이드로 이 재질에 대한 것을 정보를 쪽 빨아들이는 겁니다. 쪽 빨아들이고 페인트 버킷으로 이렇게 부어주면 되는데 여기 지금 너무 불편하니까 자, 한 번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빨아들였고요. 자, 히든 지오메트리 비활성화시킨 다음에 다시 서페이스 상태가 됐죠? 서페이스 상태에서 스포이드로 빨아들인 재질 정보를 들이부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돌돌 말아놓은 카펫처럼 이런 식으로 재질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재질이 적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자,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객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제가 좀 간단하게 그 옛날 그 이제 클래식한 이 범선 배죠. 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배에 여기 지금 이 돛에다가 해골무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해골무늬 해적선이 되겠네요. 해적선, 그죠? 해적선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지금 이 객체 자체는 그룹으로서 설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자, 그룹에 들어가셔서 히든 지오메트리를 제가 비활성화했네요. 자, 여기서 들어가서 난 여기다가 해골무늬를 적용하고 싶어. 해골무늬 제가 꺼내놨던 게 어디 있을까요? 어딨나요? 찾으려니까, 여기 있다. 자, 여기다가 재질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들이부은다 한들 결국에는 하나하나 면 하나하나에 다이 재질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까의 원통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해서 자, 그럼 저희가 뭐 에디트 메뉴 들어가셔서 이 재질에 대한 뭐 사이즈를 조절을 할 것이다. 너무 크니까 나는 좀 조절을 할 거야. 이렇게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서페이스 상태의 곡면, 면 하나하나에, 페이스 하나하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 자체가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깨져버린다는 거.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룹 상태이기 때문에 텍스처 메뉴가 적용도 안될 테고요. 뜨질 않죠. 텍스처 메뉴가 제공이 되질 않습니다. 자, 이런 상태인 경우에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어떻게 이 재질, 해적선 모양의 재질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경우에는 페인트 버킷의 텍스처 메뉴에 프로젝티드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아주 간편하게, 편리하게 사용을 가능합니다. 자, 프로젝티드. 자, 프로젝트. 무언가를 투영한다, 투사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보통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OHP라든가 혹은 뭐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무언가를 투영하는 그런 기능이 가지고 있죠. 어떠한 일정한 뭐 벽이나 뭐 혹은 스크린에다가 내가 원하는 뭐 화상이나 혹은 여러 가지 그림을 투영을 하는 것이죠. 비춰주게 되는 것이죠. 그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 그렇죠? 자, 그 기능으로서 프로젝티드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것인데, 자, 사용하는 방법도 물론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이 사이즈, 투영해서 그림을, 이제 재질을 이제 적용할 이 곳에다가 똑같이 렉탱글로 한번 사이즈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야 돼야지, 이 렉탱글 자체가, 스크래치, 스트레칭 되지 않겠죠? 그죠? 유의하시고, 이런 식으로 렉탱글을 그려주시고요. 자,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무브로 쭉 드래그해서, 어머!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하, 이런 실수를 해버리네요. 자, 그룹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사이즈가 항상 같아야 됩니다. 투영해야 될 사이즈를. 자, 이렇게 떼내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자체가 빔 프로젝터가 되는 겁니다. 빔 프로젝터. 빔 프로젝터가 되고, 자, 이렇게 둥그런 이 곡면, 서페이스로 되어 있는 이돛 자체가, 스크린이 되겠죠, 스크린. 이것이 빔 프로젝터, 이것이, 스크린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빔 프로젝터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투사물, 이거, 어떠한 것을 난 투사를 할 거다라는 것을 이빔 프로젝터에 입력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저희는 해적선 마크인 해골을 넣을 거야. 자, 그림이 사이즈가 좀안 맞기 때문에 조금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텍스처 메뉴 들어가셔서 포지션. 너무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키웠나요, 제가? 조금 하면서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해보고요. 조금 사이즈를 좀 이쪽으로 좀 줄여야 되겠네요. 해골이 납작이가 됐네요. 납작이가. 그죠? 이쪽으로도 좀 키우고. 아니, 그냥 적당히 하겠습니다. 요 정도면 적당히 될것 같은데.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사이즈까지 조절해서 빔 프로젝트가 될 객체에다가 지금 저희가 어떠한 자료를 지금 입력을 한 겁니다. 해골이라는 자료를. 자, 그러면 이 해골이라는 이그 재질에 대한 정보를 이 돛에다가 스크린이 되겠죠? 돛에다가 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우스 오른쪽키 누른 다음에 텍스처 메뉴 들어가 보시면 프로젝티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젝티드. 난 이것을 투사체, 투사물, 투영시킬 객체로만 사용을 할 거야라는 것을 이제 설정을 해 주는 겁니다. 프로젝티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체크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지금 투영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자, 페인트 버킷을 다시 끓은 다음에 스포이드로 다시 이 투사물에 대한 정보를 쪽 빨아들이는 겁니다. 쪽 빨아들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여기 이 돛에다가 이 재질을 적용을 하는 것이죠. 툭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곡면 재질인 경우에도 똑같이 투사시키는 방식 프로젝티드라는 기능으로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적선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필요가 없으니까 빔 프로젝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거니까요. 이미 저희는 이제 스크린에 띄웠으니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적선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똑같이 뭐이그 3D 웨어하우스에 뭐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플래그라든가 검색하셔서 여러 가지 곡면 객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꺼내서 한번 재질을 한번 이렇게 프로젝티드로서 적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한번 어떠한 곡면이든 적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주의하실 점은 투사할 곳, 즉 스크린이 될 객체의 사이즈를 렉탱글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잘 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벗어나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잘 따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따주실 때 조금 이제 뭐 초보자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이냐면은 그룹 상태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룹 상태가 아닌 일반 객체에서 렉탱글로 그린 다음에 무브로서 옮겨버리면은 붙어 있는 부분에서 그 스트레칭이 일어나기 때문에 같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좀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조심을 하시고 그룹으로 묶었다가 뭐 다시 나중에 뭐 익스플로드 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곡면에도 똑같이 프로젝티드 기능으로서 투사시키는 방식으로 곡면에 여러 가지 이미지 텍스처 파일을 적용을 할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뭐 똑같이 한번 이 페트병에다가 한번 재질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어있는 이 페트병에다가 라벨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어떠한 상표를 그릴 수가 있겠죠.
뭐 코카콜라라든가 뭐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라벨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우에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는 서페이스 재질이고 여기다가 바로 렉탱글로서 그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자, 서페이스 재질인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원통인 상태인 서페이스에다가 렉탱글로서 딴다고 칩시다. 치면은 이게 자세히 보시면 아, 이 범선이 신경 쓰이네요. 너는 이쪽으로 좀 저리 가라. 자, 다시. 자, 금방 렉탱글로서 페트병에다가 지금 그렸습니다만 분명히 겉에다가 그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에 들어간 상태죠, 지금. 렉탱글 도구가. 그죠? 렉탱글 객체가 이 페트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그 범선에다가 저희가 지금 적용했었던 프로젝티드 방식으로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골라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안 돼요. 수정 모드로 들어간다 한들 선택이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더 간편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상태인 경우에는 인터섹트 기능을 이용하면은 아주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범선이 계속 신경 쓰이네요. 지워버릴까? 자, 이 페트병에다가 한번 똑같이 이 해적선처럼 재질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렉탱글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 라벨링을 하고 싶었어요. 그죠? 요 사이즈를 한 적당하게 요만큼이면 될것 같은데. 요 정도로 할까요? 요 정도?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푸시풀 도구를 이용해서 얼마만큼 사이즈를 그릴 것이냐. 한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 정도 하고. 자, 이거를 그룹 상태로 묶어주시고요. 그룹 상태. 요것도 지금 현재 그룹이죠. 요것도 똑같이 렉탱글 사각형 라벨링 할 렉탱글 사각형을 그룹 상태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무브 도구로 한번 쭉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살짝 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커서 키를 이용하시거나 뭐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뭐각 축으로서 고정시킨 다음에 이동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 페트병에다가 옮겨 넣는 게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커서 키의 위 상단 키를 누르시면 블루투스 즉 Z키 쪽으로만 고정이 되죠. 요것도 잘 이용하셔가지고 수정하실 때 사용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클릭을 하고 요 정도 너무 붙인 것 같은데 조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쪽에서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자 조금 이렇게 딱자이 페트병에 지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상태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맞닿아 있죠? 이 사각형과 페트병에 대한 이 표면에 사각형이 지금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의 선을 저희는 추출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추출한 다음에 작업을 하면은 따로 이 페트병에다가 렉탱글을 직접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냐? 인터섹트. 자,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면 인터섹트 페이스라는 기능이 있죠. 인터섹트 페이스드 여기서 위드 모델을 누르시면 자, 여기에 위드 모델. 자, 이 모델과 맞닿아 있는 모델. 이 객체와 맞닿아 있는 모델에 대한 그 면. 맞닿아 있는 것을 추출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똑같이 현재 지금 금방과 지금 다른 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면이 지금 추출이 됐죠. 맞닿아 있는 면에 대한 것을 지금 추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렇게 면을 닿아 있는 면을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요거는 지금 불필요한 지금 객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객체를 지우기 전에 렉탱글 도구를 이용해서 요 정도 요 사이즈였죠? 요 사이즈를 따주는 거예요. 요 사이즈 요렇게 그룹이 옮겨졌네요. 뭐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요거를 지워주시고. 자,
여기 지금 이 면에 지금 선이 지금 남아 있죠? 추출 인터섹트 페이스드 해 가지고 기능으로서 지금 이 면만 면에 지금 맞닿아 있는 선을 지금 추출을 한 겁니다. 이 선에 대한 사이즈와 지금 이 렉탱글 사이즈가 지금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동일한 상태에서 이거에서 여기다가 똑같이 프로젝티드를 적용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 아이고, 지금 사이즈가 너무 크네요. 그죠? 너무 크니까 똑같이 텍스처 도구를 이용해서 프로젝티드 비활성화 해 주고. 자, 여기서 텍스처 포지션, 여기서 다시 사이즈로 조절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사이즈를 어떻게 할까요? 길쭉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해골 길쭉이. 기다리 해골. 자, 이제 적당히 하겠습니다. 요 정도면.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죠? 그 다음, 다시. 자, 스케치업이 그 에러로 잠시 튕겨서 다시 꺼냈습니다. 자, 오토세이브 기능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찌됐든, 자, 금방 그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인터섹트 페이스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곡면 여러 가지 뭐 병, 페트병에 대해서 이 면을 추출한 다음에 이선 면에 맞닿은 곳에 대한 선을 추출한 다음에 꺼내서 여기다가 객체를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자, 한번 이거를 적용 한번 해볼게요. 자, 적용을 했어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텍스처에서 포지션 사이즈 수정이 좀 필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진짜 적당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이즈가 좀안 맞아도 하는 방식만 좀 말씀드리면 될것 같으니까 조금 아우 사이즈가 너무 컸네요. 이게 원래 보드카에 들어가는 그 라벨링인데, 자, 요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텍스처 프로젝티드 똑같이 난 이거를 투사체로서 사용할 거야. 적용을 한 다음에, 자, 클릭하신 다음에, 자, 그룹 상태에서 또 끄는 원통에서 그룹 상태에서 들어갔으면 잘안될 거예요. 자,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익스플로드 한 다음에, 자, 여기서 클릭하죠. 그럼 클릭하면 이제 페이스 서페이스 선택이 좀 원활하니까 이 상태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거 서페이스 원통 상태에서의 클릭하기가 좀 저는 좀 수월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런 식으로 요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편한 방식이 있으시다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이 스포이드로 재질을 쪽 빨아들인 다음에 들이붓기 하시면 이렇게 똑같이 자 재질이 적용이 가능하다. 어? 지금 보니까 이거 뒤집어져 있네요. 어이구 이거 뭐 보드카라는 글씨인데 글씨가 뒤집어졌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뭐 상관은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뒤집어져 버렸네요. 자, 이런 식으로 페인트 버킷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면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웠던 곡면에 적용하는 방법, 이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거,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곡면에 적용하면서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 특히나 프로젝티드 기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주의할 점, 이제 따와야 될 곳, 그러니까 투사체와 스크린이 될이두 개의 객체에 대한 그 사이즈가 동일해야 된다. 최대한 동일하게 그려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것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나 이번 시간 페인트 버킷의 서페이스에 적용되는 프로젝티드 방식 혹은 인터섹트 페이스드 이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가지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계속 연습을 많이 하셔서 자기 것으로 소화시킬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최대한 제가 설명을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